사기 당하기 딱 좋은 소띠야. 움직이지 말고 그 자리에 있어. 유학을 갔으면 좋겠어. 자수성가하는 사주를 타고 났어. 이번 시간에는 이제 2021년도 소띠분들 운세를 한번 보면 어떨까? 나이별로요? 네. 이제 24분들은 25이 되시잖아요. 그죠. 20대부터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5살 소띠는 네. 이제 공부를 마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응? 근데 이제는 한 가지가 남았어. 유학. 사주 자체가 굉장히 25살 소띠는 대학을 졸업을 했으면은 나는 유학을 갔으면 좋겠어. 생일별로는 다 틀려. 근데 1월, 2월, 3월달 거의는 우리 같은 사주가 많아요. 신가물이 좀. 네네. 그리고 뒤로는 8월, 11월 그러면 또 신가물이도 강하고. 25 먹은 이 친구는 내가 유학이라도 가서 뭔가를 내가 뜻을 이뤄놓고 뭔가를 탄탄하게 자리를 잡아내야 돼. 직장애를 당해도 인정을 받아 내년에는. 네. 직장 올해는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이러고 있지만 네.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움직이면 안 돼. 움직이지 말고 네. 그 자리에 있어. 37이 되십니다. 내년에 37이 되면 이 친구들은 굉장히 자수성가하는 사주를 타고 났어. 기술을 갖고 가는 사람들이 조금 많을 거야. 공부를 해서 승승장구한 사람보다 올해 이제 내년에 운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 양반들은 있잖아 내년에는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움직일 수도 있어. 아주 이 소띠들 중에서도 더 애기 같아. 더 여려. 마음이 사기당하기 딱 좋은 소띠야. 그렇죠. 아 그래서 동업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동업을 하면은 절대로 안 돼. 흥하든 망하든 나 혼자 가야 돼. 근데 내년에 있잖아 이 소띠 37 먹은 소띠가 내년에는 뭔가를 한다는 생각을 가질 거야. 네. 근데 이 친구들은 한 가지 사업을 해도 모르래도 좋은데 귀가 너무 얇아. 뭐 해도 우리 같은 사람한테 네. 의논을 하고 만약에 누가 이렇게 돈을 투자를 하려는데 이걸 해도 되겠습니까? 안 해도 되겠다. 이 37살이면은 실패를 봐도 뭐 또 일어날 수 있는 기간은 그렇죠. 있지만 그러니까 돌다리도 내년에는 무엇을 하려면 돌다리도 두드겨봐라. 내년에는 조금 조심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37살 소띠들은 귀를 닫아라 한마디로. 그 다음에 48 이제 49이 되시죠. 이제 49 개축생이네. 내년에는 이 친구들이 가정이 조금 흩어진다 그래. 7월생하고 4월생 밖에 토끼 잡을래다가 집 토끼가 나간다 그래. 내년 49살 소띠들은 네. 정을 보러 좀 다녀. 그래갖고 조상일을 하라는 소리를 많이 들을 거야. 내년에는 조상에서 발동이 되고 신에서 발동이 되는 해운년이기 때문에. 응. 마지막으로 응. 이제 예순에서 예순 하나 되시는 분. 업보가 많고 독불 남의 말을 안 들어 이분들은. 그리고 독불장군이야. 어찌 됐든 우리 61살 드신 분들은 금전으로도 조금 문이 열리는 것 같으면서도 자꾸 금전이 흩어져요. 샌다는 얘기지 금전이. 응?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자분들은 내년에 그래도 성주운을 조금 받아주세요. 한갑 성주운을 한갑 성주운을 받아주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마지막 운이거든. 한갑 성주운을 받아줘갖고 좀 내년에는 안 좋은 거를 조금 이렇게 소멸시키고 좋은 운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예. 현대 같은 경우에는 전에 이제 49세가 되시는 분들은 좀 귀를 막고 살아야 됐어요. 근데 이분들은 좀 남의 말을 열고 들어야 그지 조언을 들어야 된다.